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지만 두 나라는 언어와 역사 등 비슷한 부분이 참 많은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종교입니다. 두 나라의 주요 종교는 같은 정교회인데요. 속세의 전쟁이 급기야 종교 내부 간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이무섭 기자입니다. 수도 키우의 한 수도원. 우크라이나 보안국 요원들이 수도원 방문자들에 대해 검문 검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교회 시설을 급습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뒤 취한 후속 조치입니다. 단속 대상 가운데 한 곳은 페체르스크 수도원으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유서 깊은 곳입니다. 종교 시설에 대한 수색은 매우 이례적인데 보안국은 러시아 측의 공작 근거지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비밀 조직의 무기를 교회가 감춰두고 있다는 것. 이번 일은 정교회 간 분열이 가속화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정교회는 2018년 러시아로부터 독립해 나왔는데 아직 러시아 정교회에 남은 교회들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급기야 전쟁까지 나며 정교회 안에서 사제들 간의 갈등이 더욱 심해졌고 그 결과 수도원을 수색하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같은 종교를 가진 두 나라의 전쟁, 한 해를 채우고 있는 전쟁이 종교마저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이무섭입니다.